파워 스포츠입니다. 먼저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흔들리던 두산이 기아를 꺾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두산 선발 이영하 투수가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시즌 14승째를 기록했습니다. 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3경기에서 단 3득점에 그치며 침묵하던 두산 타선은 기아를 상대로 1회부터 무섭게 타올랐습니다. 2번 타자 정수빈부터 5타자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석점을 뽑아 기선을 잡았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선발 이영하 투수가 눈부신 역투를 펼쳤습니다. 직구와 슬라이더, 포크볼 이 세 가지 구종으로 6회까지 삼진 5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14승째를 거뒀습니다. 7회 2점을 더 보탠 두산은 5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3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선두 SK는 최하위 롯데에 2대1 진땀승을 거두고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1대0으로 뒤진 5회 정우윤의 홈런으로 동점을 만든 뒤 7회 대타 이재원이 1타점 역전 결승타를 터뜨렸습니다. 롯데 이대호는 8회 병살타를 날리는 등 2군 복귀 이후 3경기 연속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최다 안타 1위인 키움의 이정후 선수는 6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185안타째를 기록해 꿈의 200안타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키움은 2대2로 맞선 9회 말 송성문의 끝내기 밀어내기로 LG의 3대2 역전승을 거두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5위 NC는 6위 KT를 7대4로 제압하고 격차를 2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1번 타자 김태진이 3타점 3루타를 포함해 4타점을 몰아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